안녕하세요. 여행하는 공주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캠핑도 하고 차박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캠핑카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대구 경산 하양읍 모든 알브입니다.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또 저쪽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있죠? 이곳의 특징이 직접 수입도 하시고 또 수리도 하고 중고차 매입도 하고 여러가지 캠핑카에 관한 걸 다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가 수리예요. 근데 이게 커가지고 일반 그 카센터 이런 데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리프트가 큰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수리 중인 것도 있고 대기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많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봤습니다. 비가 오니 갑자기 우중 캠핑 가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1톤 포터 트럭 적재함에 올리는 구조로 홈런이라는 이름의 소형 캠핑카가 요즘 인기 있다고 하죠. 가격은 1,690만원으로 저렴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큰 캠핑카들은 번호도 받아야 해서 세금도 내야 하는데 홈런 캠핑카는 적재함에 올리는 것이라 세금이 없다고 하네요. 이제 커지는 마법을 보여줍니다. 내부를 구경해 볼게요. 아담해요. 그리고 이게 침대로 이제 바꿔줄 수 있고 샤워까지 할 수 있으니 기능이 마음에 들었어요. 샤워 커튼이 있으니 샤워실로 변신이 가능하답니다. 접었다 폈다 하니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겠네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침대로 변신하는 것도 쉽고요.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많이 남네요. 저는 짧아가지고 많이 남아요. 그리고 한 몇 명이? 한 3명은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2명은 충분하고 3명도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20V 충전 연결잭이 있고요. 창도 커서 개방감이 좋아요. 팜플렛을 보니 1톤 트럭에 올리면 이런 모습이 되네요. 팝업이 되니 안에서 설 수도 있고 이동 시에는 작아져서 바람의 저항도 적어 운전이 쉽다고 합니다.
옵션도 원하는 대로 추가할 수 있고 자세한 건 전화나 방문해서 문의해 보시면 좋겠네요.